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수 살찐고양이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살찐고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랑 이제 탑라인 작업하신 지는 좀 됐는데 네.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만나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지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써니힐 멤버 중에 주비 언니랑 저랑 이제 친해서 언니가 오빠를 소개해줘서 그때 제가 아마 언니한테 작곡을 하고 싶은데 내가 트랙 같은 거를 이제 카피를 그냥 큐베이스 안에 있는 악기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리고 잘 못하겠다. 그래서 탑라이너를 해보고 싶은데 누구 소개해줄 사람 없냐? 그랬을 때 이제 언니가 오빠를 추천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멜로디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직업이 개념이 없었죠. 그런 걸 아예 몰랐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만나서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도 되게 잘 부르고 진짜 조금 연습하면 탑라인도 금방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습해보고 해보자 그래서 맞아요. 같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아담 앤 이브라는 주비하고 살찐고양이 소영이랑 같이 이렇게 냈던 앨범도 있었고 그것도 소영이가 탑라인을 주비랑 같이 네네.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에도 몇 개 작품이 나왔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수환 네. 수환이도 같이 작업을 했고 네, 그리고 한동안 좀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제 가수 생활을 안 하고 탑라이너로 살아야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탑라이너가 돼야겠다 해서 되게 열심히 해오다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아기를 낳고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패턴이 없어서 엄마인 제가 잡아줘야 되니까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패턴도 잡히고 오늘도 이제 남편이 아기를 봐주고 있어서 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고 이제 믹스랑 이런 거 좀 궁금하고 네, 이런 거 맞아요. 본인이 좀 다 소화해보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겸사겸사 오랜만에 이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앞으로 이제 믹스랑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영상을 한번 다 찍었죠. 네. 찍었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를 지금 두 개를 좀 썼는데 두 개를 설정하면서 레이턴시 체크를 안 하는 바람에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영상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건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날려버리고 지금 또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니까 네. 더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또 하나씩 이제 질문들을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보컬 믹스 관련하여 영상을 찍을 예정이며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탑라이너에 관해서나 살찐고양이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컬 믹스 할 때도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내용에 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자, 먼저 VV킴님, PD님의 보컬 믹스 플러그인 순서나 PD님만의 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드 스타일의 보컬 믹스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보컬 믹스 할 때 플러그인 순서가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고정돼 있는 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확하다면 플러그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저건데 그거를 어떻게 순서를 정할지 몰라서 대충 막 이렇게 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겠죠. 그만큼 이제 플러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내가 순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소영이랑 믹스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너구리와 고구마님이 탑라인 잘 나온다 싶으신 반주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반주인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탑라인이 잘 나온다 싶은 트랙이 있어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냥 받자마자 뭐 한 시간 안에 다 쓰고 이제 물론 수정은 해야 되지만 이제 스케치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익숙한 코드라든지 되게 이 진행이 명확하게 있다든지 이 트랙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서는 이런 코드로 가고 싶다는 게 명확하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금방금방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거는 이제 반대로 어려운 거는 코드가 없고 베이스만으로 간다든지 조금 그런 게 저는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탑라인을 쌓고 발매까지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점. 일단 저의 역할에서는 제가 탑라인을 쌓고 나면 이제 오빠한테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믹스랑 다 해주시고 그 후의 과정은 이제 너무나 많죠 사실은. 그래서 먼저 가이드 데모가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받아서 이제 튠이랑 그리고 믹스랑 그리고 전체 믹스 마스터링해서 데모를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곡이 만약에 피칭이 되었다 하면은 그 곡을 사실은 다시 새롭게 믹스합니다. 아예 다시 새로 처음부터 풀어서 믹싱하고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을 새롭게 또 거치고 그렇게 발매가 되죠. 녹음도 물론 다시 녹음실 가서 보컬 디렉팅도 가서 직접 해야 되고 작곡가가 가서 가수분들을 만나서 보컬 디렉을 직접 하면서 녹음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점 아무래도 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백지에서 아무것도 그쵸.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서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 그 뒤부터는 그냥 뭐 다 어떻게든 다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뭔가 진짜 창작의 고통이라 그러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구독자들에게 유익한 질문이 되었기를 바라며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가이드 보컬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자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제가 남자 곡을 쓸 때 맞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영이가 그러니까 수환이 것도 수환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소영이가 가이드를 하고 그게 남자 느낌을 내려고 남자 가이드 보컬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그 보컬이 막 노래를 잘 부르냐 이거보다는 그 느낌을 잘 살려주는가. 맞아요. 그 맛을 좀 낼 줄 아는가. 요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는 잘 하는데 느낌을 못 낸다거나 완전 지금 내가 내려고 하는 그 어떤 장르에서 다른 느낌이 난다거나 이러면 되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맞아요. 장르별로 좀 그거를 특화해서 부를 수 있는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뭐 특히 뭐 아이돌 곡이라고 하면은 조금 영한 보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화성을 좀 잘 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녹음할 때 화성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진 못하더라도 알려주면 그거를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못하면은 조금 그쵸, 힘들어지죠. 그쵸. 그럴 때는 받아서 내가 따로따로 다 화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 시간도 그쵸.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화성을 모니터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아 이거는 진짜 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라인을 만들면서 여기는 리듬을 따따따따다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 따따따따다 아니면 으따따 막 이런 그 으따 엠박 이런 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한 그 그루브나 리듬이 전혀 안 살 때가 사실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가르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맛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가이드 보컬을 구하는 게 그게 앞에서 바로 디렉팅 한다고 이게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르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발라드라면은 당연히 약간 보컬리스트처럼 그렇죠.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랑 님께서 와 살찜 고양이님 노래 좋아했는데 이렇게 또 근황을 알게 되네요. 신기하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팬심에서 남기신 것 같네요. 질문은 안 하셨고 그냥 좋아했었다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현스님이 진짜 벌써부터 기대되는 영상들이 많네요. 탑라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탑라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들을 때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서 듣는 편이고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멜로디 라인이 뭐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로 가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박자 이렇게 쪼개다가 여기서 박자가 바뀌는지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프리코러스에서 사비로 넘어가는 구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겼는지
여기서 밑으로 가다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여기를 뭐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듣는 편이에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좀 따라 불러보고 불러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탑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뭔가 공부한다기보다는 내가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을 많이 따라 불러보고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것도 그냥 듣고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부르면서 그 쌓아보고 맞아. 똑같이 완전 이것도 카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예전에 오빠가 저한테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마마무 노래를 카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라면 여기서 이런 코러스를 쌓았을 텐데 여기에 더 다양하네. 뭐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쌓았네, 코러스 라인을 쌓았네.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듬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코러스 라인 같은 게 그렇게 카피를 하면서 녹음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미디도 마찬가지거든. 카피를 안 해보면은 그거를 내가 대충 귀로 들었을 때는 이거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막상 해보면은 또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해봐야지 내가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 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많이 따라 불러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실험삼아 녹음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나마 들어줄 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나도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노래 부른 거 들어보면은 뭐라 그러지? 그냥 어색한 거 있잖아. 내가 내 목소리 같지가 않고. 근데 요거는 가수 생활을 했는데도 그렇더라고. 보통은 가수 생활을 하면 요런 게 조금 그래도 그쵸? 무뎌지잖아. 근데 나는 이게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 목소리에다가는 막 이것저것 이펙팅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믹스 정리할 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너 목소리가 안 어색하니? 처음에 저도 기억나는데 완전 꼬꼬마 시절에 이제 데뷔 막 준비하고 이럴 때 처음으로 이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해보고 아니면 대학생 때도 했었구나. 이제 대학생 때 녹음을 하고 하면 저는 듣기 싫다기보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MP에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 MP3였던 것 같아요. MP에 넣어가지고 버스에서 맨날 들고 그랬어요. 그 자뻑인데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좋았구나.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 신기해서? 그냥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한 거. 아 진짜? 친구 래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래퍼 친구. 나는 내가 내 앨범도 못 듣겠어. 진짜요? 진짜 막 너무 막 오글거리고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나. 근데 전 반대로 목소리는 들어요. 근데 제 영상을 안 봐요. 아 옛날 영상. 네 진짜 안 봐요. 그리고 누가 틀면은 막 미치겠어요. 남편이 자꾸 틀고 제가 모르는 영상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맨날 보는데 너무 싫으면 전 맨날 끄거든요. 근데 그건 나도 그래. 너무 뭐라 해야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다 찾아보고. 맞아. 나는 내 옛날 영상을 보기가 싫은데 하여튼 맞아. 자 다음에 스페이스원에 미친 사람이 아니 이분 궁금한데 이분 거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디가 너무 웬만한 정치인보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스페이스원을 국회로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정치 얘기 잘못하면 훅 가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컬 트랙을 보통 몇 겹으로 쌓으시나요? 그리고 최대 몇 겹까지 쌓아보셨나요? 이거는 장르마다도 다르고 발라드 같은 경우는 많이 코러스를 쌓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댄스곡 같은 경우는 정말 트랙을 많이 쌓을 때는 뭐 10개 그냥 코러스 기본 그냥 10개에다가 뭐 추임새 같은 거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뭐 그 약간 떼창 같이 갱 보컬처럼 막 이런 거 하면은 맞아요. 거기 코러스에 또 이렇게 밑으로 또 맞아요.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맞아요. 많아지는 경우도 맞아. 있지. 아니면은 뭐 숨소리가 겹쳐서 내려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코러스가 그대로 그냥 두 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그럴 때는 트랙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최대 몇 겹이라고 셀 수는 없는데 스크롤을 계속 내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막 엄청 쌓이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 근데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쌓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유니즌 보컬은 많이 쌓아봤자 물론 떼창의 효과를 낼 땐 좋지만 만약에 내가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는 믹싱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그런 많이 녹음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메인 라인을 만약에 떼창의 느낌이 아니라 메인 라인의 느낌인데 그거를 똑같은 유니즌을 여러 개를 붙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지저분해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쌓는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라드같이 조용한 음악에서도 꽉 찬 보컬을 만들 수 있는 믹스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발라드 같은 경우는 트랙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컬을 컴프레서 같은 걸로만 눌러서 이제 레벨링을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컴프레서 특유의 그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발라드는 이제 다이나믹이 좀 세잖아요. 네. 앞에 벌스는 되게 작게 맞아요. 부르고 후렴에서는 이제 맞아요. 볼륨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컴프로만 눌러서 이렇게 했다가는 되게 듣기 싫은 사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볼륨 오토메이션을 좀 해놓고 어느 정도 듣기 괜찮게 오토메이션이 된 상태에서 이펙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조용한 음악에서도 뭔가 꽉 찬 듯한 느낌 답답하지 않으면서 꽉 찬 듯한 보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어요. 그 오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라드는 벌스에서 되게 조용하고 말하듯이 부르다가 사비에서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믹스를 할 때 따로 믹스를 해요? 사비 믹스 따로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펙팅은 같이 가는데 볼륨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걸 줘서 그 볼륨을 미리 조절을 해두는 거야. 그 뒤에 이펙터가 걸릴 수 있게끔 요거는 이따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이펙팅이 되지. 특히 컴프레서들이 좀 이쁘게 먹지. 안 그러고 그냥 컴프만 걸어서 그거를 뒤에를 레벨을 잡아버리면 되게 답답하게 들려. 꽉 차긴 꽉 차는데 답답한 보컬이 돼. 그 다음에 탑라이너 분들은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방법들이나 도움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카피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장르를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마무의 그때 힙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안 불러본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고 트로트 한참 나왔을 때는 트로트도 카피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표현하는 데 내가 더 다양하고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장르를 발라드도 연습하고 뭐 R&B도 연습하고 근데 저는 주로 그냥 연습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공간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연습은 잘 안 하고 녹음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에 마이크를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써야 할까요? 잘 녹음을 한 것 같아도 시중 음원이랑 비교해 보면 하이가 잘 안 사는 믹싱 영역에서 만져봐도 확실히 답답합니다. 보컬이 그러니 퀄리티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들리는 것 같네요. 데모곡은 무조건 퀄리티라고 하시던데 탑라인의 리듬 멜로디 이 부분 못지않게 보컬 해상도나 믹스 많이 중요할까요? 요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해상도 믹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마스터링 이런 것들이 데모 수준에서 이미 나와야 그게 이제 회사에 보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도 이 곡을 위해서 한두 푼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태우는데 작곡가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못 내주면은 회사에서는 그거를 노래가 좀 좋더라도 이게 투자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믹스랑 마스터링 이런 거를 신경은 잘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비싼 마이크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느 선 이상으로 써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게 약간 그런 의미 같아요. 그쵸. 뭐 못해도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상 써야 되나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마이크들 다 성능이 기본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서 그쵸. 한 20만 원에서 한 이런 거 제 것도 이것도 에스톤 오리진인데 20만 원 중후반 정도 하고 그리고 레코딩 할 때 쓰는 마이크 요게 한 5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마이크 요즘엔 되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시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요 마이크로 아담 이브 할 때도 맞아요. 이걸로 녹음했어요.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마이크, 비싼 마이크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1:1 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져도 성능은 이제 더 이상 좋아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의 정도에서 고르시면 충분히 네. 퀄리티 있는 데모 만들 수 있는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맞아요. 거는 본인의 믹싱 실력. 맞아요. 그게 굉장히 그리고 노래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비싼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뭐 하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따가 믹스 얘기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럼 글로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따로 요거는 영상을 제작할게요. 이게 신디사이저 이제 물어보신 건데 요 그 보컬 믹스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저 사실 찾아봤어요. 세럼 글로벌이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컬 믹스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나중에 이건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라인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사비가 제일 이제 캐치가 쉬운 멜로디라고 해야 되나? 딱 누구나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저는 이 노래 한 번에 듣고 그냥 바로 외웠는데 Take a flower shower 이거 있잖아요. 그런 캐치한 멜로디를 사비에서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라인이 흘러가는 것도 매끄러워야 되고 맞아. 어색하지 않게 네, 사비만 좋은데 사비는 좋은데 다른 게 안 좋으면 또 그 곡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좋은 곡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라인을 만드는 게 맞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듣자마자 뭔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들. 다음에 꽂히는 멜로디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꽂히는 멜로디 안 나올 때는 일단 저는 안 들어요. 안 듣고 작업실에서 나가요. 나가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좀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가고 뭐 밥을 먹거나 뭐 걷거나 예전에는 안 나오면 지금 나온 거를 뽑아가지고 그걸 계속 귀에다 꽂고 하루 종일 걸으면서든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여기를 어떻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막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듣고 몇 시간 뒤에 돌아와서 다시 해본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며칠 동안 안 듣는다든지 물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근데 급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지 뭐 이제 노래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봐라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해 주고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멜로디 쓸 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나오고 답답하면은 그냥 잠깐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아예 새롭게 해본다든지 그래서 아예 뭔가 그 내가 갈려던 그런 멜로디 라인이나 아니면 그 리듬 요거를 아예 그냥 일부러 억지로 그냥 다르게 해보는 거야. 그냥 억지로 아예 다른 포인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포인트 같은 포인트에 시작하더라도 멜로디 라인 자체를 어떻게 억지로라도 바꿔보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나는 좀 테이크를 여러 개를 쌓아두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막 흥얼흥얼 이렇게 불러놓은 그 테이크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짜집기 해서 조합해서 했을 때도 되게 좋은 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 또는 옛날에 해놨던 테이크가 그때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들으면 좀 괜찮게 들릴 때도 있다거나 그래서 뭔가 테이크를 되게 여러 개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 탑라이너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나요? 이거는 혹시 본인이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서 올린 건지 아니면 보컬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다른 탑라이너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사실 탑라이너가 노래를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보컬 트레이닝을 지금 받지 않지만 제가 보컬 레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연습 아까 말했던 카피 연습 근데 만약에 노래를 전혀 안 해보신 분인데 탑라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노래를 그냥 나나나로 불러서 만드는 거랑 아무래도 가사를 입혀서
그냥 좀, 가짜 가사라도 입혀서 불러보는 거랑 부를 줄 알게 네. 부르는 거랑 또 좀 다르니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노래를 조금 더 부를 줄 알면 거기서 나오는 또 탑 라인이 더 좋아질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거 네. 그 느낌을 낼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스스로가 노래 부르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두렵다 하시면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직접 레코딩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다음에는 음악 초보 원스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도 이제 음악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 훨씬 유명하신 분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보컬 리버브는 어떤 거 쓰시나요? 제 거 리버브 걸면 뭔가 이상함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컬 리버브를 되게 다양하게 써요. 여러 가지를 써보고 각각 좀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맞는 리버브를 쓰는 편인데 일단은 뭐 바랄라 리버브, 뭐 팻필터에 있는 프로 R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에이블톤 기본 리버브도 쓰고 또 플레이트 리버브, 뭐 아비로드, 뭐 웨이브 쓸 거 아니면 뭐 렉시콘 리버브, 뭐 약간 이런 것들 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리버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다양한 리버브들을 쓰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버브들만의 어떤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쓰는 거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리버브를 내가 정말 제대로 제어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뭘 써도 그 음악에 어울리게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플러그인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큐베 안에 있는 그 기본 룸웍스 네 그것도 괜찮아요. 룸웍스도 잘 만들면 괜찮죠. 그 다음에 잭거리버 그러면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믹스 얘기하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왜 살찐 고양이로 예명을 하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셨네요. 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 옛날부터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살찐 고양이 같다고 지어준 건데 사장님이랑 사실 둘이 되게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이 살찐 고양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양이요? 이제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특이하고 나는 뭔가 되게 괜찮았어. 뭔가 되게 그때 이제 어울리는 느낌이었어. 아 근데 이게 이름이 살찐 고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머리가 빨간색 가발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를 때 사람들이 살찐 고양이라는 이름을 까먹으면 주로 어른들이 야 너 그 빨간 고양이 아니냐 아니면은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돼지 고양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 예명이 뭔가 그때 딱 들었을 때 되게 독특하고 뭔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이름이라서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동시대 활동했던 가수분들이 너무너무 다 소녀시대 분들이나 뭐 빅뱅 막 이렇게 트웬티원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경쟁력을 뭔가, 이름으로 뭔가 이름으로, 임팩트를 주자 하셨던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되게 각인이 된 이름이기는 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소영이랑 그 보컬 믹스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찍도록 할 거고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댓글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같이 나와주신 소영님께 박수.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